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3월 10일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하원에서 상원으로 갔다가 조정안이 하원으로 내려가서 하원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대통령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거의 부양책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부양책이 나오면 그 돈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까요? 그 얘기를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메인 뉴스는 딱두 가지였죠. 일단 10-year Treasury Bond 오늘 경매가 있었어요. 샷이 괜찮았고요. 그러면서 이자율도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1.9 트릴리언의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졌다.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과거 50년에 비춰봤을 때 최고의 경기 성장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건 스탠리의 한 분석가가 언급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10년 국채 경매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간단히 이렇게 트레저리 본드 차트를 보시면은 증시 초반에 상당히 또 위험성 있게 올라가다가 그런 국채 경매 결과가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게 2%까지는 간다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테크주들이 회복력이 좀더 느려질 거고 오히려 가치 안정주인 다우나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좀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마켓 흐름을 보시면은요, Fear and Greed Index는 아직도 52, 그렇게 높지도 않고 딱 주식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지수를 보시면은 나스닥만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주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예상했을 때 기름값이 좀 안정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다시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상승으로 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섹터를 보더라도 어렴풋이 어제 섹터 로테이션이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섹터 로테이션을 갖지 않고 그냥 단지 기술주에 기회를 한번 주고 다시 파이낸셜 유틸리티, 에너지, 베이직 머티리얼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 도대체 그 부양책의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트레이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신규 주택, 하움빌더 트레이드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거기서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MDC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톨 브라더스, 그 다음에 홈디포 같은 게 지금 아주 디스카운트 된 프라이스예요. 홈디포 같은 거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요. 뭐 개별 종목이 귀찮으신 분들은 ITB라는 ETF도 있고요. 또 네일이라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을 픽하셔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부양책이 나오면 이제 리오프닝 트레이드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일단 에어라인이나 호텔 그리고 여행 트래블 쪽으로 많이 갈 텐데요. 여기 보면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고요. 지금 이런 부양책, 경기 회복이 빠를 것이다, 백신 효과가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플라토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한번 플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또 어디로 갈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자동차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대중교통수단보다는 개인 자동차로 더 많이 다니는 그런 여행 내지는 커뮷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쇼리지에 관계없이 일단 자동차 쪽에 많은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고차 매매 그런 사이트, 저번에 제가 몇 가지 종목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페이를 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페이를 현금으로 할 것이냐, 크레딧카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결국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나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돈을 지출할 수 있고, 그러면서 크레딧카드로 페이할 수도 있지만, 미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부킹을 하고 그랬을 때, 물론 크레딧카드로도 할수 있지만 페이팔이나 다른 핀텍을 사용해 가지고 페이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심 갖는 종목들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같이 이용이 될 텐데, 그때 생기는 주가의 상승도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트레이드한 그런 종목을 간단히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쉐브론과 XLE를 다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름의 상승 사이클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 약간의 조정을 가두고 바로 오늘부터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XLE는 옵션으로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카드도 내년 1월 만기 옵션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기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방관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민주당 정권은 자연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름값을 올릴 것이고, 언젠가는 자연재생 에너지를 서포트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되면은 자연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할 건데요. 그걸 대비해서 저는 10월 만료하는 그런 자연재생 에너지 아이클린 옵션을 지금 좀 사놨습니다. ICLN이나 QCLN, 뭐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하락장에서 주가가 낮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는 그런 좋은 매수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옵션을 사는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 자체도 섹터 로테이션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섹터 로테이션을 반응하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크놀로지 종목들을 처리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단가가 낮아져서 조금 더 기다리는 동안 옵션으로 거래를 하면서 섹터 로테이션에 순응하고 있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입니다. 오늘은 DKNG 그리고 홈디포, MGM, 메리엇, MDC, 오로네이션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하고요. 특히 DK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S&P 500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S&P 500는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지난번 전 고점이 이 정도 되거든요. 3,935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승세가 한 2, 3일 정도 더 이어진다면 전 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선의 재배열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은 한은 S&P 500는 계속 성장으로 이어갈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나름대로 설명드린 이 바닥, 파랗게 만들어 놓은 대략적 13,550 정도 되는 지점이 물의 수면인데, 아직 수면까지 올라오는데 약간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S&P 500와 나스닥에서 비교를 하듯이 이 성장 속도가 S&P 500의 거의 반보다 못한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 속도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3,540 정도 되는 지점에서 뚫고 나갈 것인지, 다시 저항선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보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DKNG는 제가 지난 한달 전인가요? 봄 쇼핑 리스트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이죠. 그때 아마 주가가 52를 조금 넘고 있을 지점이었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후에 많은 주가의 상승을 가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전 고점을 뚫고 나갔을 때 이제 이전 고점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는데, 지금 DKNG 같은 경우에는 64가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봄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은 봄에 주택 시장이 활발하고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벌써 첫 번째 저항선인 261을 뚫고 오늘 올라왔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큰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격대는 정말 디스카운트인 가격이죠. 지금 어떤 가격에 들어가도 이 가격보다는 낮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266 정도 되는데요. 266에서 이제 274를 뚫 것이고 곧 뚫고 280까지 뚫어지면은 가장 두꺼운 지지대를 뚫게 되는 겁니다. 이 핑크 존을 뚫게 되면 많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GM 리조트. MGM을 보시면요. MGM도 리오프닝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상승을 했어요. 이 주간 차트를 보면은요. 그리고 이 맥시멈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99까지 갔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 고점이 44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년 차트의 최고점은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생기겠죠. 그 다음 목표인 44를 돌파하러 이제 주가가 움직일 텐데요. 현재 모습을 보면 37.4 정도 되는 곳에서 지지선을 받으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7.4대를 잘 유지만 되어진다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발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MGM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가장 큰 그런 프로퍼리를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가 나고 다시 라스베가스로 사람들이 즐기러 가기 시작하면 매출도 많이 늘을 것이고 그리고 전저 효과에 의해 가지고 많은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트레이드 중에 한 종목, 경기 민감주죠, 호텔. 호텔 중에서 가장 큰 메리엇을 보면은요. 메리엇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지금 전체 주가에 있어서 최고점을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이죠, 이것도. 작년 코로나 때문에 급 하락을 하고 그리고 많이 리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지금 터치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최고점을 탈환하면 이 최고점을 탈환을 한번 하고 뚫지 못하고 다시 바운스를 하고 또한번 시도를 하고 또 바운스를 하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메리엇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45 정도 되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만 된다면 152 뚫고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MDC 홀딩, 홈빌더 종목인데요.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 50쯤, 50 정도 됐나요? 49, 그 정도 될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상승을 했다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요번에 조정이 있을 때 내려갔다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전고점 탈환 바로 직전에 있고요. 그리고 하우징 마켓의 홈빌더 섹터의 긍정적인 예상으로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은 대략 58.5 정도 되는 그런 부분과 가장 두터운 매수대가 있는 57.5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을 잘 공략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쇼리지 때문에 간접적으로 좋은 혜택을 보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오로네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중고차 매매하는 종목.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68 정도 됐을 때 처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77이라는 좋은 매수대를 형성을 하고 지금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상승장에 힘을 받아서 양대 장봉을 그리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85 정도의 지지선과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82.5 정도 되는 지지선을 바라보면서 이 주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트렌드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도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메디언 평균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략 지금 주가가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돼 있는데요. RSI를 보셔도 느껴지죠? 약간 70까지 오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 82.5에서 85 사이에 한번 터치를 하게 될때 좋은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이 중고차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돼요. 첫째, 새로운 자동차 생산들이 계속 딜레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는 거. 자동차는 보통 사면 5년에서 10년 정도 타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이클을 안다 그러면 지금 차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트렌드가 바뀔 때 자기만 옛날 내연기관을 타는 그런 상황으로 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 차보다는 더 저렴한 중고차를 사서 운전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